아 진짜 할 말이 없어요. 아 너무 잘해서 아, 가야 되나. 이게 좀 어려운 게 그게 어려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오늘 우리 꿈나무 친구들한테 예술인이 되기 위해서 어떤 좋은 팁을 줄 수 있을지 그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서 왔습니다. 아 오늘 너무 기대돼요. 뭐 정말 잘하는 친구들이 많겠죠? 그리고 잘하는 것보다 또 더 중요한 게 막 되게 음악을 너무 좋아해서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는 친구들이 많을 것 같아서 저는 그런 친구들을 만날 때마다 너무 설레요. 너무 기대돼요. 그럼 가볼까요? 안녕, 반가워. 누구게요? 누구게? 저는 피아니스트예요. 피아니스트인데 성이 임이에요. 네, 근데 정말 아 정말 이게 서프라이즈구나. 네, 저는 피아니스트 임현정이고요. 원래 프로그램 촬영한다고 해서 이제 학교 소개하고 친구랑 장난치면서 한 곡 막 오른손으로 제가 치고 다른 친구는 왼손 치고 하면서 놀고 있었어. 처음에 딱 들어오셨을 때 그냥 처음에는 오! 약간 이랬는데 너무 멋있는 연주를 해주셔가지고 빛이 들어와서 저희 앞에 와준 느낌이었어요. 저는 원래 워낙 유튜브로도 많이 보고 이게 유튜브인가 현실인가 저는 혼동이 왔습니다. 와 여러분 왜 이렇게 이뻐요? 아 사회생활도 잘하는데 오늘 여러분들 편안하게 연주를 하면 여러분들의 연주도 듣고 음악적인 이야기를 이렇게 나누고 그러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좀 나눴으면 좋겠어요. 네, 저의 연주를 여러분들께서 들었으니 이제는 여러분들의 연주를 들을 차례입니다. 우와! 우와! 혹시 여러분들이 아 나는 정말 이 곡을 연주하지 않고서는 정말 잠이 안 온다. 밥도 못 먹겠고 난 잠도 못 잔다. 영어 불러야지. 네? 영어 불러야지. 쇼팽. 아 그래요? 오, 그 칠 줄 알아요? 아니. 아 그래요? 저번에 쳤었는데 네. 이제 못 쳐요. 아 이제 못 쳐요? 그거 왜 그렇게 좋아하는데요? 제가 원래 또 유튜브로 들어와서 너무 좋아했는데 실제로 한번 들을 기회가 있었거든요. 그때 듣고 꽂혔어요. 어떤 점이 좋아요? 그 영어 부르는 이제? 다채롭고 가슴 뛰는 그거를 한번 표현을 해보시죠. 네, 뭐 굳이 요즘 연습하는 곡이 아니더라도 좀 듣고 싶은데 일로 오세요.
박수. 제가 네. 다른 좋아하는 곡이 있어요. 아, 뭔가요? 무엇일까요? 네, 라흐마니노프 네. 피아노 콘체르토. 오. 이번 1악장을 와우. 제가 지금 좋아합니까? 치고 있는데 제가 또 엄청 좋아하거든요. 아, 그래요? 플리즈. 이거를 연습한 이유가 뭔가요? 이 곡을 연습한 이유. 네, 학교에서 정기 연주회 때 콘서트 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오디션이나 한번 봐보자. 그래서 아. 제가 원래 이 곡을 좋아하기도 했고 이제 사실 이럴 기회가 잘 없잖아요. 그래서 네. 했어요 오케스트라나 새벽? 아니요. 아, 못하겠구나. 아, 그 지금 좀 한 거나 다름없네요. 네. 오케스트라 파트를 좀 연주를 해줬는데 정말 이 곡을 너무 좋아하는 게 느껴지네요. 혹시 이 곡 라흐마니노프 버전으로 들어본 적 있어요? 아, 네. 아, 그래요? 그 유튜브에 영상 라흐마니노프 직접 연주한 네. 버전 어땠어요? 좀 일반 피아니스트랑 친구랑 되게 다르고 일단 요즘 곡을 칠 때 좀 더 그 네. 자신만의 색깔을 가득 넣어가지고 그냥 악보대로 치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 내 감정이나 기분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는 그런 음악? 그죠. 여러분들 작곡가가 직접 연주한 거를 들어보면 라흐마니노프, 그러니까 작곡가가 악보에다가 이제 음악 표기를 하잖아요. 음표 표기를. 그런데 사실 작곡가가 갖고 있는 생각들이 말로 표현이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예술이라는 것을 사용해서 어떤 나의 영혼에 어떤 것을 표현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 기호들마저도 사실 어떤 형식과 틀에 갇혀져 있는 그런 갇혀있는 이런 시스템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게 여기 크레션도를 하세요, 피아니시모를 하세요, 그 기호들을 사용해서 이게 음악을 표기는 하지만 사실 그 작곡가가 정말 원하는 모든 것들이 다 악보에 표기가 될 수 있을까요? 정말 작곡가가 원하는 걸 다 표기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글씨를 써야 되겠어요? 여기는 피아노지만 여기서 조금 더 피아니시시모로 가서 그 다음에 피아니시시시시모로 가라, 뭐 이거를 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래서 라흐마니노프가 직접 연주한 그 곡의 해석을 들으면 본인이 표기한 거랑 다 다르게 연주했어요. 그리고 예술이란 거는 로봇 같은 그런 감정이 아니라 인간이 느끼는 감정이기 때문에 내가 이 부분을 오늘은 피아노로 느꼈지만 내일은 여기를 포르티시모로 느낄 수가 있는 거고. 그래서 제가 프랑스에서 공부를 했을 때 파리 국립고등음악원, 뭐 드뷔시, 라벨, 생상스가 다녔던 학교죠. 그 학교를 다녔을 때 그 학교에서 유행했던 말이 뭐였냐면 악보에 적혀있는 이 기호, 신호들, 뭐 데크레션도, 크레션도, 악센트 이런 것들은 바보들을 위한 사인이다. 음악을 잘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적어놓은 사인들이다. 작곡가가 이렇게 악보에 적어놨을 때 굳이 여기는 포르티시모다, 포르테다 라고 얘기를 안 해도 이미 음악에서 열정이 느껴지고 여기는 열정적으로 하세요. 굳이 이렇게 적어놓지 않더라도 음표 그 자체에서 이제 열정이 느껴지잖아요. 마음의 제약이라는 게 있어요. 감정의 제약 없잖아요. 무한한, 무한하다라는 것이 이제 공통적으로 있거든요. 영혼, 마음, 사상력. 이 작곡가들, 뭐 특히 뭐 라흐마니노프라든지 모차르트라든지 베토벤 이런 사람들이 위대한 이유가 그런 무한함을 표현했기 때문에. 수많은 작곡가들이 있었지만 어떤 작곡가들은 그런 시스템이나 형식에 갇혀서 세기를 거쳐서 감동과 울림을 줄 수 있을 만한 음악을 작곡하지 못한 작곡가들이 너무 많거든요. 사실 99.9%가 그런 작곡가들인데 정말 위대한 작곡가들의 공통점들은
세상이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할 때 물론 그것을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탐구는 하지만 정말 자기 마음속에 울림이 있었으면은 그 울림을 이 예술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거침없이 표현하는데 두려움이 없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라흐마니노프 너무 멋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근데 저는 피아노 곡 말고도 네. 바이올린 곡 중에서 차이콥스키 콘체르토. 아, 진짜요? 칠 줄 알아요? 아, 아니요. 그건 아닌데. 그래요? 아, 그래도 처음으로 나 저도 이거 차이콥스키 되게 좋아하거든요. 바이올린 콘서트 진짜. 바이올린도 배워본 적이 없어서. 없어요? 네. 아 근데 네. 왜 이거 좋아요? 차이콥스키만의 그죠? 가지고 있는 분위기가 너무 좋아서. 자 그러면은 이거 왜 치라고 한 곡 한번 쳐보세요. 슈만 소나타 3번 치고 있는데. 아 그 알레그로 그거. 네. 아, 네. 그럼 전 좀 들을게요. 할 말이 없어요. 너무 잘해가지고. 너무 잘하는데요? 제가 뭐라고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아 진짜 할 말이 없어요. 아 너무 잘해서 근데 끝에 가서 약간 힘이 좀 네, 딸리는 네. 그리고 손이 그렇게 큰 건 아닌데 이런 코드를 굉장히 잘 잡네요. 네, 네 되게 감탄을 많이 했어요. 네, 손 작은 게 하나도 안 느껴지고 감사합니다. 네, 심지어 되게 거뜬히 이거를 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 네. 혹시 호로비츠가 이거 리코딩 한 거 들어봤어요? 아, 들어봤어요. 아, 호로비츠가 들어봤구나? 네. 좀 티가 나요. 아. 네. 약간 호로비츠 티가 났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아, 진짜요? 많이 들었어요, 호로비츠? 아, 사실 막 호로비츠 스타일 막 엄청 좋아하는 건 아니어서 평소에 많이 듣진 않았는데 그래도 인상 깊게 남았었어요. 네, 정말 뭐 제가 여기서 뭐라고 할 게 없는 것 같아요. 너무 타고났다. 네, 타고났다라고 말을 제가 하고 싶네요. 네. 아, 글씨도 되게 잘 쓰더라고. 자, 그 다음에 난 정말 치고 싶다 하는 친구. 무슨 일이 있어도. 아, 그래요? 이거 왜 골랐어요, 이 곡을? 사실 제가 이거 못하겠다고 했는데 네. 그 교수님이 그래도 그냥 손가락 굴리는 거 많이 해봤으니까 약간 다른 테크닉 좀 배워보면
어떨까 하셔가지고 이거를 하기로. 아, 테크닉의 목적으로 이거를 치는 거예요? 네, 그냥 더 다른 거 배워보고 싶어가지고. 이 곡은 마음으로 어떻게 다가와요? 이 곡들은 그냥 생각나는 거는 구름이랑. 아, 구름. 그 어, 저든데. 하늘에 오. 새 하나 날아가는 느낌. 어, 저랑 너무 똑같아. 어, 너, 와, 이 곡이 그런 곡을 연상시키는 건가? 아니면 저희가 되게 뭐가 통하는 건가? 뭐지? 여러분도 그래요? 아, 그래요? 어, 그러면 그런 식으로 치면 정말 좋겠다. 더 이상 할 말이 없는데, 그럼. 아, 저도 완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거는 테크닉을 위해서는 적합한 곡이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테크닉을 생각하는 순간 곡이 더 이상 음악적여지지가 않고 기계적으로 변하고, 정말 쇼팽 에튜드는 음악이 1번이고 구름에서 이제 날아다니는 새 혹은 내가 정말 하늘을 날고 있다 라는 거를 표현하기 위해서 이 테크닉 주법을 사용을 하거든요, 쇼팽이. 원래 다른 사람들은 이게 뭐야, 네, 이 6도를 손가락으로 잘 돌리기 위해서, 잘 연주를 하기 위해서 어떤 곡을 3도를 위해서 음악을 작곡하고 6도를 위해서 작곡을 하는데, 쇼팽은 이 음악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6도에 아, 내가 이런 하늘을 날아다니는 분위기를 표현해야지 라는 생각으로 이 6도를 연습을 하면 6도가 조금 더 쉽게 돼요. 6도를 잘해야지 라고 6도를 연습하는 거라, 아, 이런 날아다니는 분위기를 표현해야지 라고 하면서 그 예술과 음악이 목적이 돼서 테크닉을 이제 연습을 하면 되게 쉬워지더라고요. 저는 그거 정말 많이 느꼈거든요. 그래서 지금 화인 양이 연주를 했을 때 막히는 거는 테크닉의 문제가 아니라 음악의 문제예요. 내가 지금 약간 화성이란 멜로디를 잘 아직까지는 이게 흡수를 못했다는 거거든. 근데 만약에 내가 음악이랑 화성을 정말 다 흡수를 하면 훨씬 더 이게 수월한 걸 느낄 거거든요. 노래를 불러야지 라는 생각으로 연주를 하세요. 능력이 충분히 있으니까는. 네, 감사합니다. 대박나는 연주 하겠네. 진짜 잘한다. 가야 되나? 이게 좀 어려운 게, 그게 어려워. 현실적으로 그냥 솔리스트로만 활동하기에는 어렵진 않은지 그런 것도 궁금하고. 그죠? 왜냐면 피아노를 잘 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